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 하러 오셨다 이거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 구원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 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시고 원래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야 모르겠어. 나는요, 그냥 하도 이제 성경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라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한 것 생각하고 하면 뭐 성경이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자꾸 재밌는 뜻이 나와. 봐봐요. 맨 먼저 뭐 하셔요? 기도. 뭐 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결국 전도로, 전도도 뭘로 하는 거다? 그걸 하셔야 돼. 전도는 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 또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 영적 비밀.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뜻이 있다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기도가 되거들랑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할 뜻이 있구나 구원할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이제?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왜 전도가 두 번 붙었을까? 그렇잖아? 기도, 전도, 귀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두번 붙었을까? 이거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전도고 이방인 이거는 회당에서 전도고 교회당에서 내가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 전도라는 게 세상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들어왔어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여기 들어오면 다 지금 구원받고 앉아있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종들이 알곡을 뿌릴 때 마귀란 놈이 알곡 사이에다 뭘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뭐도 있고, 이 자리에는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쫓아내? 왜 이거를 여기다 붙였을까? 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왜 이걸 붙였을까? 이거 연구하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다 사로잡고 있어 지금? 악한 영들이. 그거를 띄워줘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 얘기야. 이거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얘기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가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만. 안식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언제요? 예? 주일에. 그렇지. 주일에. 그 다음에 한 회당에서.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당. 응, 교회당에서 뭐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뭐 들려?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아르며. 그 다음에 꼬부라져. 조금 더 편,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여자지. 왜? 노래 속에 답이 다 나왔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벌써 이런 노래. 그런 노래는 있어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는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알타가 허리가 꼬라졌다. 그 말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뭔 병이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온 거야. 골다공증이. 자, 여기서 이제 자꾸 실수를 해요. 참, 아우,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잘 봐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도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그치? 시작. 그러니까 꼬부라진 사람 이퀄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봐봐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 이 말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응 있어 성경이야 있어. 가만있어.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그건 아니다 이거지.
이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뒤집으면 제자리로 안 돌아가는 것도 있다 이거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런데 몇 년이요 이게? 18년이요. 그러면 이거를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니까 그지? 요즘으로 가져와봐. 이 사람 3년쯤 믿었을 때 교회에서 뭐 주었어요 이거? 집사 줘야 돼. 왜? 안 주면 성령 받은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떻게 다 집사 됐는데 집이만 집사가 안 됐어? 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화를 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집사 안 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건축원도 많으면 집사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꼭 말을 곧다위로 해. 갖고 계속 여론조장을 하고 씹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나 더 줘버리고 말지 굳이 씹힐 필요가 없잖아. 그냥 줘버려요, 줘버려요. 그러면 이런 집사가 무슨 집사요? 그 귀신 들린 집사지 뭐. 응. 그러면 이제 이거 한 7년쯤 되면 뭐 줘야 돼 이거? 권사 줘야 돼 이거. 권사 줘야 돼. 왜? 안 주면 아우 저는 집사도 과분해요 이래야 되는데 건축원금 안 냈더니 대번에 명단을 빼버렸더라고. 꼭 말을 곧다이로 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 줘버려. 그럼 이거 무슨 권사 이거? 귀신 들린 권사. 그러면 이제 한 10년이나 한 15년쯤 되면 이거 뭐 줘야 돼 이거? 장로 줘야 돼 이거. 이거 줘야 돼. 왜? 안 주면 교인들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장로 안 줘서 나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본인도 부끄러운 걸 알아서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뭐 이 목사님이 요새 더 변했다는 둥. 꼭 그렇게 말을 그렇게.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건 또 괜찮은데 어떤 건 또 목사님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가도 안 줬고 쫓겨나도 안 주니까 줘버려. 그러면 이게 무슨 장로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장로요. 그러면 이런 장로님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응,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랬잖아.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지비가 했어. 내가 들었어. 그지? 응? 응. 장로님들 이니가 얘기했어. 이니가. 응.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가 뭐요? 목사도 있어. 이건 또 뭔 소리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요즘으로 치면 장로가 아니지 목사지 제자고 사도니까. 그런데도 귀신 들린 목사가 바로 가룟 유다요 성령 받은 목사가 바로 베드로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어떻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는 했어도 주여. 하여튼 물에 빠져도 주여. 주여.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에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시작. 주여. 살림하다가 그릇을 깰 때 아이고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아멘? 아멘. 꿈에 가위 눌려도 주여.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해서. 그 왜 가룟 유다가 전도를 안 했을까 봤더니 굳이 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없지. 그걸 뒤집으면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내가 되돌려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도했을 거라 그 얘기죠. 근데도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건 아니 그러면 선교사로 간이는 뭐예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봤자 안 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 말씀만? 무슨 말씀만?
감당할 말씀만. 감당. 감당.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감당할 말만 말하니까 감당할 것이 셀수록 믿음이 센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 부부는 째지역에 헌금을 하고 안 오고 뭘 내놔라? 독자를 내놔라. 아브라함 부부는 뭘 내놔라? 독자. 아브라함은 독자. 아브라함 보고 헌금을 하면 쉬워. 왜? 아브라함은 돈은 그까지 갔는데 이게 어렵지. 근데 다윗 보고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안 하고 돈을 내놔라. 아, 자식은요, 다윗은 쉽습니다. 왜냐면 바치야 될 놈 몇 놈 있어. 압살롬, 뒷살롬, 옆살롬, 썩을 놈, 참놈, 오살을 놈. 이놈의 새끼들 그냥 싹 갖다 바쳐버려야 돼, 이것들 그냥. 아니, 어느 놈의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제 아버지가 왕권을 죽었건만 그 새를 못 참고 아버지한테 쿠데타 일으킨 놈이 어딨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이지,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지. 그다 지 스스로 죽어버리잖아. 아유, 내가 신방 한 번만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말이야. 그냥 신방 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성경을. 어? 그런 놈도 와도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윗 보고 다윗아 네 자식을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 터면 안 되나요? 이 암논이 같은 놈 말이야. 이 암내난 놈 새끼들. 아니 지가 왕자면 얼마나 좋은 여자들 골라서 가고만 지 누이를 건드려가지고 이 나쁜 놈이 그것도 죽여 있는 새끼야. 나쁜 놈. 그런 놈을 놔도 그냥 재물로 확 다 들여버리면. 근데 다윗 보고는 아들을 바치라고 안 오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헌금하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은 내놓으라고 안 오고 그렇게 곤란한 것만 내놓으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자 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물질은 시험이 아니야. 자식이 시험이고 다윗에게 자식은 시험이 아니야. 물질이 시험이듯 오늘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곤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해하거나 나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안 넘어갈 수가 없구만. 그러면 당신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당신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좀 세지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내가 뭐가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원찮은 요구를 한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찮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는 네 인생을 내놓으래. 네 인생을. 저는요 진짜 목회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 나는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아깝대. 개그맨을 해도 할 것 같고. 나 이번에 알았다니까. 우리 교회에 개그맨을 하나 초청해서 간증을 시켰더니 공공의 적이랴. 내가 개그맨의 공공의 적. 농담이지만 왜 어찌 목사가 저렇게 개그맨보다 더 웃겨가지고 우리를 신경쓰게 하냐 이 얘기 알고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운동을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고 때야. 나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 나는 그 우리 교인들 좀 사업이 시원찮으면 막 아우, 당신 목회 좀 하고 있어봐. 내가 금방 복 받아놓고 올 테니까. 아니 막 금방 바꿔서 오고 싶어 내가. 그냥 바꿔서. 아니요, 이게 그냥 물론 내 자신감이지만 그냥 뭐든지 난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있어 뭐든지 그냥. 근데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에는 나도 왜 갈등을 안 느꼈겠어요. 그지만 순종했더니요 손해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내가 목사를 해서 무슨 뭐 양복을 못 입고 뭐 잠바를 입고 살아 무슨. 아이고, 뭐 내가 무슨 뭐 집이보다 입은 옷이 안 좋은 줄 알아?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응? 혁띠도 이거 봐, 이거. 악어 가죽이요. 응?
이 구두 알아? 이거 이게 그냥 구두 아니고 건강 구두라고 이거. 어? 전부. 넥타이도 봐봐.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모르기는 해도 말이야. 응?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더니 하나님은 희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오늘 또 지금 장욱조 목사님하고 저녁 담임 목사님 같이 오면서도 제 양반 예수 안 믿고 목사님 안 됐으면요 지금쯤 술에 담배에 쫄아가지고 아니 다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슨 손해를 봤어요 솔직히 느낌이 그런 것 뿐이지요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보다 이익된 게 더 많아 나는 한 시간씩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말이야 할렐루야 아, 이걸 왜 몰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안 가도 좋으니까 동네나 다닙시다 그냥 네, 아프리카는 복잡하니까 그냥 일산이나 뒤지고 다니자고 할렐루야 에, 에, 그냥 뭐 일산도 너무 멀어 그래 앞집 윗집 뒷집 그렇게 해서 한 통로에 구역이나 하나씩 만들읍시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사람 전도면 그 사람은 싫어하죠 왜 귀찮게 예수 믿게 하냐고 그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 받고 나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나 전도 온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바로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반드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더라 그 말이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경주의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격해 와 이게 지금 심각한 현상이 생겼어요 예, 그게 뭐냐 네, 지금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SBS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계유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응? 그게 있었다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뭐 그런 게 있었다며? 뭘라고 그런 건 또 봤어 그래? 자기 아들이 그걸 보고 동성연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 가지고 이 속에 지금 동성연애를 오랜 동안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애 간증이 실려 있어 이 내용에. 에? 에. 그런데 동성연애 할 때는 달콤한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흉악함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지 몰라도 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회 어느 당은 그걸 당론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썼잖아 여기 에? 에. 11월 정기국회 동성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절대 발대 동성애 지지하는 의원 아웃 시키고 망국 의원 국회에서 아웃 시키자 아니 이게 아유 진짜 자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요거요 요거 저것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걸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요 남색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면 성경대로 설교했는데 뭐에 걸려? 헌법에. 그래서 아 여기 또 나온다니까 나 참 별 희한한 기사가 다 있더라니까. 응? 여기 나와. 미국에 응? 홀즈 목사가 영국에서 집회하다가 한 애가 물었어. 목사님 동성연애가 죄인가요?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 죄다. 그 순간 체포해서 1,500불 벌금을 내고 추방당했다니까. 그게 언제 생겼냐? 지난 2010년 4월 달에. 그래서 법안에 34조 위반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이런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려고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기각돼서 2007년도에 그게 또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뭔 말 같은 걸 얘기를 해야지.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을 때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출애굽 시켜달라고.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 모세를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자,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장애가 홍해바다가 딱 막은 거예요. 그거를 건널까요 말을까요를 민주주의식으로 투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건너지 말자. 여호수아, 모세, 갈렙만 건너, 나머지는 가지 말자. 투표했으면 되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간 거지. 자, 하나님의 뜻과 민주주의의 투표가 부딪혔을 때 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 민주주의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지. 사람들이 아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민주주의는 그래도 좋은 거야. 민주주의는. 왜? 설령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내린 결정이니까 좋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는 우리는 무슨 주의니까? 성경주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옳다, 그거지. 왜? 성경은 어제 오늘 나온 책이 아니고 기록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왜 죽었냐? 내가 그때 살았으면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때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니까 crucify! crucify! 그러더라고. 그때 하나도 반대하고 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요, 주님 안 돌아가신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잠깐!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고 알지만 저분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줬고, 저분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우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셨고, 우리의 허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한 번도 거짓말자기 없는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저분이 무언 죄가 있어서 죽여야 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살았죠. 근데 그러면 우리 구원은 베려버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 땅 위에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냥 안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안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고 죽었기에는 들여다볼수록 억울하다는 거죠. 다수의 횡포 속에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예, 이거 참 묘한 어떤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하기에 예수님도 기도로 안 죽으려고 했었어요. 아버지여, 할만 하시더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있다가 옮기시옵소서. 또 있다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계속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생명은 뭐보다 귀중한데? 천하보다 귀중한데. 이 천하보다 귀중한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왜 아버지의 뜻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냐? 내 생명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그럼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뭐가 자꾸 파괴하려고 그래? 민주주의가. 그 속에 뭐가 역사해서? 마귀란 놈이.
그러니 저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민주주의다. 좋아. 그러면 왜 이런 경우 있죠? 금요일 날도 쉬는 날, 토요일 날도 쉬는 날, 그 다음에 월요일도 쉬는 날, 화요일도 쉬는 날, 뭐만 쉬면 말이야. 주일날만 쉬면은 너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닦여가지고 곤란해서 그냥 한번 회의를 했어. 공동회의를. 이번 주일은 한번 그냥 쉬기로 결의합시다. 그 결의하면 주일을 쉬는 거예요?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결의 아니라 천하 없는 걸 해도 나 혼자라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지. 왜? 그건 하나님의 뭐니까? 뜻이니까.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얘기요. 우리가 가결한다고 해서 주의를 없앨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가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결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가결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왜? 천하보다 귀중한 건 생명이지만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귀한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이 지구상의 아버지 뜻보다 거룩하고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마다 다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저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얻는 방법은 뭘까?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가만 삼으세요. 뭐는 몸은 죽여도 그 다음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몸뚱아리 생명만이 아니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좋다. 그거는요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안 죽고 살아있다 해봐. 장목사님 한소망교회 부흥이 온다니까 아브라함이 나, 내가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막 그 4천 살 먹은 할아버지가 막 아이고 이 지구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단순한 목숨이 아니고 이 목숨 속에 감추어진 이 생명 요것이 정신이고 요것이 영혼 요것이 마음이라 그 말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참 몰라요. 잘 봐봐요. 지금 내가 말을 하지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육신이 말을 해, 영혼이 말을 해.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지금 제가 말을 하죠. 말을 하는 이 말이 내 영혼이 말을 해, 육신이 말을 해. 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영혼이 말을 하는지 육신이 말을 하는지 그것도 그런 질문도 받아본 적도 없잖아.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지금은 모르는데 영혼과 육신을 나눠놓으면 그걸 뭐 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 이걸 붙여놓으면 살았다고 그러고 나눠놓으면 육신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영혼은 말을 하잖아. 왜? 부자도 물 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말을 한 거요? 육신이 말을 한 거요? 그렇지. 영혼이 육신 속에서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지 육신이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부부가 사랑을 해. 그러면 육신이 사랑하는 거요? 영혼이 사랑하는 거요? 응, 이제 점점 뭔 말인지 알아 들어가네. 자,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으면 우리는 뭐가 사랑한 줄 알아? 육신이. 아이고, 영혼의 사랑을 육신이 나타낸 것이지 육신이 사랑하는 게 아니오. 그거를 알 수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 그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란 말이오. 아이고 참 그냥. 아유, 이거는 우리 저 김정일 위원장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자, 잘 들어봐봐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단 말이요. 이것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살아 있고 떨어지면, 자 이게 남자요. 근데 여자도 응? 여자도 육신이 있고 뭐가 있어? 영혼이 있단 말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의 뭐가 죽어버렸어? 육신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붙고 육신이 붙어야 돼.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가닥을 붙이는 건 이 우주에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신은 하나님은 엄청 좋지만 하나님은 또 아쉬운 게 육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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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짐승은 그냥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사랑을 해. 근데 짐승은 몸과 몸으로 사랑을 해. 그런데 사람만 몸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한다 이거지. 너무 형이 상학적인 설교를 하나 내가 지금? 아니 그래도 잘 들어봐봐. 예. 자 그러면 육신이 사랑할 때 나오는 전기가 있어. 그거를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찌릿찌릿. 그러면 이 영혼이 나오는 정신에서 나오는 마음에 나오는 사랑을 찡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찌릿찌릿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뭘로? 찡으로. 찡으로. 그러면 개가 암개가 숫개를 사랑할 때는 뭘로? 찌릿찌릿으로. 인간만 찡과 찌릿찌릿이 두 가닥으로 한다 이거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짐승이 사람으로 진화하냐 이 말이요. 찌릿찌릿 하는 것이 어떻게 찡 하는 걸로 진화.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냥 진화론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아, 진화론자 있으면 얘기 좀 해봐봐. 자 그러면 자 이게 둘이 내용 아니잖아. 사랑했던 적 있지? 에? 얘기해봐. 그러지? 그 지금도 찡은 아니 지금도 찡 그래? 에? 그러니까 찡 해서 찌릿찌릿이 붙어. 그것을 결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마음으로 막 사랑하죠. 마음으로. 그러다가 막 이걸 못 참으면 이제 몸으로 붙여. 그거를 찡이 찌릿을 붙였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면 찌릿은 계속 가는데 이게 꺼져. 이게 찡이 꺼지고 찌릿찌릿만 붙어. 그러면 저 찡이 방황하는 거예요. 신랑 놔두고 딴 남자를 생각하고 아내 놔두고 딴 여자를 생각해. 마음의 사랑이 방황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방황하고 말해야 되는데 마저 찌릿이 거기 갔다 붙으면 그냥 불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하고 불륜을 하고 다시 아내의 손을 잡을 때 여자들이 꼭 쓰는 욕이 있어. 저리 가이 개 같은 놈아. 근데 나는 그 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개가 뭐게? 찡도 없이 찌릿찌릿만 오고 다니는 게 개라 그 말이오. 아니, 그러니까 욕도요. 이게 욕이 정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그래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몰라. 지구상에는 없어. 내가 혼자 전해서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들어보니 또 신기하잖아. 그죠? 이 찡을 본질이라 그러고, 이 찌릿을 현상이라 그런다. 찌릿찌릿만 헐라 하지 말고 찡이 중요한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뭐가 꺼져? 찌릿이 꺼지지. 그러니까 이제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 다 전기가 꺼져가지고 그래도 뭐는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놀라운 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그 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찡이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영감이 불쌍해지고 그게 찡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찌릿찌릿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찡만 해보고 개는 찌릿찌릿만 해보는데 우리는 찡도 해보고 찌릿찌릿도 해보니 그런데 이 남자의 영혼이 육신이 죽었어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뭐가 꺼져버렸어. 찌릿이 꺼졌어. 이 씨앗이 찌릿하지. 그렇다고 끝난 줄 알았더니 뭐는 사랑을 계속해. 봐봐. 그러니까 육신은 사랑이 끝나도 영혼은 사랑을 하니 사랑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나 몰라요. 저 영화를 보고. 응? 그 남자의 영혼이 항상 여자 집에 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를 건든 놈이 말이요. 그 남자를 죽인 놈이 이제 그 여자까지 이제 데리고 건드리려고 밤에 온 거요. 갖고 커피 한 잔 달라니 커피 타더니 도드라본 사이에 옷을 확 풀어. 아, 또 뜨거뜨거더니 와이사스에 우통을 확 벗는 거요. 우통을 왜 벗어? 또 그때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커피 엎질러서 벗었대. 엎지기는 지가 일부러 부었는데. 근데 다 벗어놓고 이 여수 같은 놈이 말이오. 나는 그 배우가 여수 같은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여수 같은 거지.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영화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보통은 그러거든요. 야 걔가 샘이야 샘. 그 남자 주인공이. 야 샘 죽었어. 잊어버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보통 그렇게 접근해. 근데 이 여수는 어떻게 접근하냐? 나를 샘이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린 건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남자를 쉽게 못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첫사랑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그걸 영화에서 또 힌트를 얻었는데 좀 오래된 영화지만 The Other Side of Midnight라는 영화가 있었어. 깊은 밤 깊은 곳에. 이 미군 파일럿 조종사가 불란서 여자를 장난으로 꼬셨어요. 그리고 건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결혼식 준비하고 있거라 뻥이야. 여자는 그걸 순진하게 믿고 임신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바람둥이야. 세상에 옷고리를 펴가지고 찔러서 애기를 유산을 시켜요. 여자가 무서워요. 독해요. 그리고는 복수의 칼을 갈아. 내 이놈 새끼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 타고난 미모로 어마어마한 부자의 첩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일반 민항기 조종사, 뭐 조그마한 비행기 조종사를 해. 실직을 시켜버려. 가는 곳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할 건, 왜 자르냐 나를. 다 뒤에서 여자가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증오 뒤에는 또 다른 사랑이 식지 않고 있었어요. 영화야. 영화는 뻥이야. 근데 뻥치고는 괜히 뻥치겠어?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뭐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쉽게 못 잊는다는 거지. 노래도 나와 노래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애가 타도록 기다려요. 그 노래가 괜히 나왔겠어? 근거가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 속에 영화 속에 인생의 해답을 다 찾아가는 거야 내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남편을 띄워버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사형인가 뭐 그렇게 하는 당하는 그런 영화예요. 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쉽게 마음을 못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쌤이라 생각을 하. 그러니까 여자가 착시가 생겼어. 오 쌤 하고 막 이제 뭔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남자의 영혼이 떡 요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살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요래 보고 계셔. 하나님은 요래 보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요래 보고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요래 보고 계셔. 못된 짓 할 때나 의로운 짓 할 때나 하나님은 요래 보고 너 이놈 새끼 내 여자를 건드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말릴 수가 없어. 자기는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것이 사진이 딸깍 잡혀져. 영화요. 영화. 이 부작용이 또 뭐냐면요. 그 영화 보고 온 과수택들이 여보 어딨어? 응? 여보 나 참 정말 이 대체가 없어. 그 영화 보고 오니까 신랑이 집에 어디 있는 것 같다 이거요. 여보 응? 다쳐봐. 다 잡아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 남자의 영혼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무당의 몸을 빌려서 자기 그 여자의 손을 만지는 거야. 자기는 육신이 없으니까 만져도 터치가 안 되니까 무당 몸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손을 딱 만지면서 오 마이 아이 러브 마이 달링 아이 부 헝거 포 유어 터치 로미카. 내가 설교하면서도 별짓 다 해. 내가 이거 한 가지나 해야 되는데 뭐 설교면 설교를 하든지 찬송이면 찬송을 하든지 문 유행가에다가 뭐 팝송에다가 그냥 영화에다가 요새는 그냥 뭐 그래야 돼. 요새는